사건이보다 경우의 수다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고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사건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그런 거야. 주사위를 던졌어. 그때 1이라는 숫자가 나올 경우의 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합의 사건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두 사건 자체가 어떤 조건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경우의 수로 나와 독립적이야. 그러니까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동시에 던진 게 아닌 거지 따로 던진 거지. 그러면 두 개 더하면 돼. 그게 예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시 밑에 보이시죠? 지금 어떤 예시냐면 이거는 지금 지하철을 타고 가는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버스를 타고 가는 케이스가 총 네 가지가 있었을 때 얘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A에서 B로 만약에 버스를 타든 지하철 타든 상관없어 몇 가지 가능해? 라고 질문한다면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와서 지하철 타고 가는 케이스는 네 가지 그리고 두 개 더하면 끝난다. 그래서 일곱 가지가 된다. 법칙은 뭐냐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면 고배 법칙이야 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밑에 예시가 있거든요. B로 가고 C로 가고 봐봐. 지금 별거 없는데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라고 한다면 A에서 B로 가는 케이스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B에서 C로 가는 케이스는 세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궁금한 게 뭐예요? A에서 어디로 가고 싶다? C로 가고 싶다. 그러면 각 사건을 따로따로 갑니까? 그건 아니죠. 여기 거쳤다가 바로 이어서 동시에 가기 때문에 이건 동시 상황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2 곱하기 3 몇 가지 케이스가 가능합니까? 6가지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어찌 보면 이런 거야. 요 길로 갔을 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요 길로 갔을 때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그러면 요로 갔을 때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가 두 가지나 가능한 거니까 2 곱하기 3 해서 6가지가 정답. 이게 고배 법칙,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 자, 지금 보면 235번 보면 분식점에서 김밥 네 종류하고 그 다음에 라면 세 종류 볶음밥 세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 음식물을 택한다는 얘기는 세트로 안 먹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총 김밥 네 종류와 라면 세 종류와 볶음밥 세 종류를 합치면 열 가지 중에 하나 고른 거라서 그냥 열 가지 케이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한 가지만 고른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합의 법칙으로 더해주시면 됩니다. 236번 서로 다른 두 개야. 주사위 두 개 던진 거야. 그러면 각자 사건을 거의 곱할 건데 문제를 보셔야 돼요. 1번 문제 보시면 두 눈의 수의 합 눈의 수의 합이 11 이상이 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요 니네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주사위 눈은 1부터 6까지 1부터 6까지 주사위가 두 개라서 이렇게 적을 거야. 그러면 각자의 두 개의 주사위를 더했을 때 최소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최소 최소 더한 2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두 눈의 합이라는 거에 대한 범위가 될 거야. 그럼 최대치는 어디까지 나와요? 12까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니네가 이런 것들을 좀 적어놓는 훈련도 했으면 좋겠어서 내가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도 있겠죠? 나중에 뭐도 배우냐? 두 눈의 곱도 배울 거예요. 두 눈의 곱은 최대치하고 최소치인데요. 당연히 최소끼리 곱해야 최소가 될 것이고 최대끼리 곱해야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두 눈의 곱은 1부터 36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안 나온 것도 있어. 다 나온 건 아니야. 이 범주 안에 있다는 얘기인 거지 이 안에 모든 숫자가 다 나오지는 않아요. 그거 조심하시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덧셈이기 때문에
4 나올 수가 있겠죠, 얘는. 오케이? 다 나올 수 없나? 3 나올 수 있고, 4 나올 수 있고, 다 나올 수 있겠네, 이거, 맞지? 덧셈이라서 이게 가능하고, 곱하기는 건너뛰는 식이야, 숫자 자체가. 그래서 중간에 안 나오는 것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 뭘 할 수 있느냐? 두 눈의 수를 합했을 때 1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서 찾는다는 얘기는 두 눈의 수를 더했을 때 어떤 숫자가 나올 수 있는지를 적어두고 그렇게 나올 수 있게끔 설정해주자 라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러면 10일 이상이고요. 두 눈의 수의 합이 12 이하까지 가능하니까 10일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2가 나오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나열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합해서 10일 되게 하는 거는 이제 뭐라 할 거냐면 5 더하기 6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뒤집어 까서 6 더하기 5도 가능한 거야. 괜찮죠? 더 이상 가능한 게 있습니까? 안 되죠. 한쪽 주사위를 7대7로 잡았다면 더 이상 없는 거야. 알겠지? 더 이상 없어. 그러면 얘는 몇 가지라고 볼 수 있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얘는요. 그러면 12가 나오게 하는 거는 6 더하기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는 한 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10일 나오는 케이스하고 10이 나오는 케이스는 동시다발적인 아니죠? 동시 어떻게 나와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두 가지하고 한 가지 합하면 되는 거죠. 합의 법칙으로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눈의 수의 차가 1 이하래요. 이거 하나 더 해야겠다. 두 눈의 수 차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눈의 수의 차이 같은 경우는요, 음수 쪽은 거의 배제합니다. 양수 쪽만 보세요. 알겠죠? 음수 쪽 보지 말고, 양수 쪽만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눈의 수의 차이를 너네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말 그대로, 간격이야, 간격. 간격이라고 생각해. 알겠지? 우리가, 1 빼기 2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1하고 2라는 숫자의 간격은 몇이야? 몇 칸? 한 칸이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차이는. 그래서 이거를 쌤이 뭐라고 하냐면 두 눈 사이의 거리라고 쌤은 표현합니다. 두 눈 수의 차는 두 눈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좀 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두 눈 사이의 거리는 당연히 최소 0도 가능하겠죠. 똑같으면 맞습니까? 최대치는 5까지 가능하겠죠? 1하고 6 사이는 5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두 눈의 차이가 1 이하기 때문에 0의 케이스하고 1의 케이스를 한다면 이건 똑같은 케이스. 1, 2, 2, 3, 3, 4, 4, 5, 6, 6, 6까지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차이가 1인 거는 좀 많아요. 1, 2, 그 다음에 1, 2, 2, 3, 뭐 이렇게 쭉쭉쭉쭉 가겠죠. 얘도 늘고 얘도 늘죠. 그럼 최대치 어디까지 늘어? 6까지 늘겠죠. 근데 이게 뒤집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맞죠? 뒤집어지는 것도 있으니까 이게 5가지 정도 된다면 뒤집어지면 10가지까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같은 경우가 이게 동시다발적이 아니니까 정답은 16가지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주사위는 조금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두 눈에 대한 이야기 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곱하기도 마찬가지, 빼기도 마찬가지. 빼기 음이 잘 기억하세요. 이거 애들 음수도 생각해요. 음수 아니야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37번은 좀 웃긴 얘기예요. 모자가 네 종류 있고 티셔츠가 세 종류 있고 바지가 다섯 종류인데 이걸 그냥 합을 해버리면 무슨 변태가 되는 거죠? 하나만 입고 다니는 거야? 지금 밑에 바지도 안 입고? 말이 안 되죠? 모자 하나에다가 티셔츠 하나 고르고 바지 다섯 종류 고르면 4 곱하기 3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60까지 끝났습니다. 너무 쉽고요. 238번도 마찬가지. 집에서 도서관을 거쳐가지고 학교까지 간다. 3 곱하기 4하니까 12가지. 그냥 바로 암산 되죠. 이 정도는.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다. 너무 쉽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배수.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 자, 보겠습니다. 1부터 100까지 숫자니까 몇 개입니까? 100개 정도 된 상황에서 자, 12의 배수는 몇 가지?
되는 겁니다. 맞죠? 8가지 정도 나올 겁니다. 9가지 넘어가니까. 맞죠? 자, 13의 배수는 나누게 되면은 대충 13, 20이니까 7가지 나오겠죠? 자, 또는이란 얘기는 이거 더하기 이것까진 맞아. 다시 말합니다. 또는은 이거 더하기 이것까진 맞아. 우리가 집합에서 배운 것처럼 얘 합집합이라는 개념이니까. 알겠죠? 또는 합집합이었잖아. 그게 더하는 거였잖아. 맞지? 근데 요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1부터 100까지 중에서 12의 배수와 13의 배수를 단순하게 더했을 때 동시적으로 들어간 게 있는 점을 생각을 해줘야 돼. 동시다발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8가지와 7가지 중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숫자가 똑같은 게 있다면 그 숫자는 한 번 더 더한 거기 때문에 그 거꾸로 빼줘야 돼. 그래서 내가 궁금증인 건 뭐냐면 12의 배수이면서 13의 배수가 혹시 1부터 100까지 중에서 있는지 없는지 따질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 12와 13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를 의미한다. 알겠죠? 자, 그러면 13과 12와 13의 최소 공배수를 먼저 구해줘야 돼. 나는 이렇게 합니다. 큰 숫자를 골라서 배수를 올리다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 찾아. 12의 배수와 뭐 있냐? 26? 39? 40? 뭐 안 되나? 아, 소수구나. 아, 그러면 그냥 곱하면 되는구나. 어? 없네, 그러면. 맞죠? 왔어. 없으니까 뺄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더해서 15가지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와요. 어떤 배수 두 개 또는이라는 문제는 12하고 13의 최소 공배수가 겹칠 수도 있는지 아니면 겹치지 않는지를 따져주시고 나서 한번 빼줄지 말지를 결정해 주셔야 된다. 자, 2의 배수 또는 똑같은 문제죠? 근데 차이가 있죠? 얘는 겹치는 게 있었어? 있어요. 겹치는 게 있습니다. 자, 2의 배수 개수 가겠습니다. 2의 배수는 1부터 100까지 중에 나누게 되면 50가지 정도 됩니다. 맞죠? 자, 두 번째 5의 배수는 나누게 되면 20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뺄 게 있는지 확인할 겁니다. 2하고 5의 최소 공배수는 10이죠. 그러면 10의 배수가 몇 개 나와요? 10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2의 배수 중에 10의 배수 있죠? 10의 배수? 10의 배수가 있고 여기도 10의 배수 같이 있어. 그거 한 번은 빼줘야 돼. 이걸 그냥 더해버리면 10의 배수 두 번 더한 거야. 그럼 말이 안 되잖아. 하나씩 더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더해주면 70가지, 10가지를 빼주니까 60가지가 정답이 된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도 너네가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서로소라는 그 개념 자체가 너네가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100과 서로소라는 이야기가 무슨 소리냐? 라는 걸로 풀 건데 자, 보통 이제 서로소라는 얘기는 뭐냐면 약수배수 관계가 아닌 걸 찾아라 이 말이야. 약수배수 관계가 아닌 거 100하고의 약수가 아닌 거 찾으라는 얘기 알겠죠? 약수가 아니야. 서로 약수배수 관계가 아닌 게 서로소 관계야. 알겠죠? 분명히 말했다. 약수배수 관계가 아닌 거야. 그러면 약수배수 관계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냐? 1번 소인수 분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고 소인수의 배수가 소인수의 배수가 아닌 걸 찾으면 됩니다. 알겠죠? 다시 말할게요. 소인수의 배수가 아닌 걸 찾으면 그게 서로소야. 알겠죠? 소인수의 배수가 아닌 거가 서로소야. 자, 예를 들어볼게. 소인수를 구해야 되는 거지. 그럼 100을 어떻게 해야 돼? 소인수를 알아내야 돼. 소인수 분해합시다.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정도 되는데 소인수 누구야? 2도 있고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아닌 걸 모르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 뭐냐면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어서 5의 배수가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구했어, 안 구했어? 구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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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까지 구했잖아요. 맞습니까? 이걸 제거하시면 돼요. 전체가 몇 가지입니까? 100가지니까 60가지를 빼니까 몇 가지다? 40가지다. 니네가 서른 수 많이 어려워해. 그러니까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100과의 서른 수라는 얘기는 100하고 약수 배수 관계가 전혀 아닌 걸 고르라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숫자가 100가지밖에 없으니까 100이라고 하면 약수 관계가 아닌 걸 고르면 되죠. 약수 관계가 아닌 걸 찾으면 되죠. 그러면 약수 관계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소인수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2의 배수는 100하고 무조건 약수 관계고 5도 마찬가지입니다. 5의 배수도. 그러면 서로수란 얘기는 2의 배수가 아닌 것도 골라야 되지만 5의 배수가 아닌 것도 고른다면 둘 중에 하나라도 아닌 걸 고르시면 되기 때문에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아닌 걸 고르면 된다는 거죠. 결국 60가지를 100개에서 빼주면 정답은 40가지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보게 되면 239번 먼저 하겠습니다. 주사위가 있는데요. 두 개 주사위를 던질 거고 합한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합한 거 자체가 우리 합한 거가 지금 3의 배수 나오거나 5의 배수 나오는 경우수를 골라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적어도 두 눈의 수를 합했을 때 최소 어디부터 최대 어디까지 나오는지는 알고 가자는 얘기야. 그래야지 선별할 수 있어요. 자, 1 더하기 1 하면 2부터 나올 수 있고요. 6 더하기 6 하면 12까지 나올 수 있다. 더하기라는 부분은요. 2도 나오고 3도 나오고 4도, 5도, 6도, 7도, 8도, 9도, 10도, 11도, 12까지 다 나올 수 있어요. 알겠어? 곱하기는 건너뛸 순 있지만 더하기는 중간에 빼는 거 없이 다 나올 수 있어요. 자연수 싹 다 나옵니다. 알겠죠? 이거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니네가 당연히 이게 앞에서 했던 문제랑 섞은 거야.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란 얘기는 이 중에서 3의 배수와 5의 배수와 혹시라도 겹치는 게 있다면 그걸 빼줄 건데 그게 15의 배수입니다. 맞죠? 그러면 3의 배수가 누구 나올 수 있는지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의 배수가 누가 나오는지와 그런데 3과 5의 최소 공배수 15는 절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뺄 거 없습니다. 그냥 두 개만 더해주면 되는데 3의 배수를 더하고 5의 배수를 더한다 그러면 착각하면 안 돼? 선생님, 이 중에서 3의 배수 더할까요? 5의 배수 얘가 아니고 주사위 눈이 중요한 거 알겠지? 자, 그러면 주사위 눈을 합쳤을 때 2와 12 사이의 숫자 중에서 3의 배수 누군지를 찾고 그 찾은 숫자가 되게끔 주사위 눈을 설정하자는 얘기 알겠지? 자, 3의 배수 누구 있습니까? 3이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고 9가 나올 수도 있고 12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 눈의 수로 한번 경우의 수를 따져보자는 얘기야. 쟤는 1 더하기 2 나오거나 2 더하기 1 몇 가지? 두 가지 눈이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체크해야 되는 거야. 6 나온 경우에는 1 더하기 5 더하기 2하고 4하고 쭉쭉쭉 해가지고 이게 뒤집어 깐 것까지 한다면은 5 더하기 1까지 가능하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얘는 1, 2, 3, 4, 5죠. 아, 4, 3인가? 3, 3. 그 다음에, 아씨, 써줘야지. 나도 헷갈린다. 이거 나도 헷갈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몇 가지라고 봐요? 다섯 가지라고 보자. 얘는 두 가지라고 보자. 어우씨, 겹친다, 야. 아, 얘는 최대치가 6이니까 아마 보통 쌤은 최대치 먼저 쓰는 거거든, 이럴 때는. 6 더하기 3이거나 5 더하기 뭐 4거나 그 다음에 뒤집어 까는 것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얘는 4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괜찮죠? 이번에 12가 나오는 케이스는 6 더하기 6밖에 안 됩니다. 이거 한 가지가 되겠다. 그러면 3의 배수만 몇 가지예요?
한두 가지, 다섯 가지, 네 가지, 한 가지. 괜찮나요? 그러면은 7, 11, 12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아, 3의 배수는 12가지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주시고요. 이제 이 안에서 5의 배수는 누구 가능합니까? 5 가능하고 10 가능합니다. 자, 5가 되는 케이스는 뭐 최대치로 가는 것도 괜찮아요. 먼저 맨 앞에 주사위를 최대치로 시작해도 괜찮아. 4 더하기 1, 그 다음에 줄이고 늘리고 뒤집어 까면 곱하기 2를 하게 되는 거지. 한마디로 맞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네 가지라고 보시고요. 10대기 하는 거는 최대치 먼저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줄이고 올리고 줄이고 올리고 몇 가지? 세 가지. 그럼 얘는 몇 가지예요? 일곱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두 개 더하면 끝나게 되는 거야. 열아홉 가지가 정답.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주사위 눈의 수의 합은요, 항상 우리가 눈의 합이 될 수 있는 숫자를 몇 가지 분류를 해놓고 두 눈의 수의 합이 어떤 숫자가 될 수 있지? 요거 될 수 있고, 요거 될 수 있고, 요거 될 수 있고 한 다음에 그 두 눈의 수의 합이 되게끔 눈을 결정하는 거 알겠지? 이런 식으로 나열해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 약간의 노동이 필요하다, 경우의 수는. 다음 240번 볼게요. 박스에 1번부터 5까지, 1번부터 5까지인데 박스 하나에 한 개씩 뽑을 거야. 두 개의 숫자를 뽑아서 차이가 2 이하가 나게 만들 거야. 여기서도 쌤이 아까 말했던 그 의미가 되는 거야. 두 숫자를 단순하게 빼기가 아니야. 차이야, 말 그대로. 두 숫자의 차이야. 양수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차이가 2 이하이기 때문에 분류를 먼저 해줘야 돼. 맞습니까? 왜 분류를 합니까? 2 이하라는 숫자에서는 다양해요. 0이 되게 만들 수도 있고 1이 되게 만들 수도 있고 이하니까 2도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잖아. 맞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나열을 해줘야겠죠. 자, 차이가 0 된다는 얘기는 똑같은 거 뽑는다는 얘기니까 5가지의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1 차이 나게 하는 거는 최대치 5 뽑고 4를 뽑고 1 차이 나니까 4 뽑고, 3 뽑고, 3 뽑고, 2 뽑고, 2 뽑고, 1 뽑고 여기까지 몇 가지 근데 뒤집어질 수도 있으니까 4가지에서 2를 곱해서 몇 가지? 8가지라고 해줄 수 있는 거죠. 뒤집어지는 것도 생각한다. 알겠죠? 다른 케이스잖아, 뒤집어지는 거는. 자, 차이가 2가 되게 하는 거는 5 뽑고, 3 뽑고, 4 뽑고, 2 뽑고, 3 뽑고, 1 뽑고 뒤집어질 수도 있으니까 6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3개를 싹 다 더해주게 되면은 19가지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지금 내가 하는 게 결론적으로 뭐야? 전부 다 문제가 공통점이 있어. 차이가 어떤 거 될 수 있는지 먼저 나열하거나 다 그렇게 나열하고 나열한 거에 맞춰서 각자 나열해준 거야. 숫자, 눈의 숫자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문제였던 거예요. 자, 241번 볼게요. 아, 요 의미를 좀 알아야겠죠? 5 또는 7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5의 배수, 7의 배수라는 얘기 아니냐? 끝났어. 문제를 바꿀게요. 5의 배수 또는 7의 배수를 고르세요. 뭐 이런 말이겠지? 자, 그러면 5의 배수는 100에서 5 나누니까 몇 가지? 20까지. 7의 배수는 나누게 되니까 17, 4, 28, 14가지. 그런데 5하고 7은 서로서 관계니까 곱한 35의 배수. 35의 배수는 2개. 그래서 더하면 34개인데 공통적인 거 한 번 정도는 빼자. 34에서 2를 빼면 32가지가 된다. 방정식과 부등식이 있는 상황에서 x, y, z, x, y, z에 들어갈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순서쌍의 개수의 경우의 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에서는 x, y, z를 그냥 맘대로 니네가 나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한을 걸어줄 거야. 딱 제한 걸어줄 거야. 제한. 이해했습니까? 제한을 반드시 걸어줄 거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 제한은 딱 두 가지밖에 유형이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x, y, z가 자연수라는 제한을 뒀다는 얘기는
영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영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은 안 들어가. 자연수의 영은 없으니까. 맞습니까? 1부터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2번에서 얘기할 때는 이렇게 들어가면은 음의 정수가 아님과 동시에 정수라고 말을 했다는 거는 뭐야? 0도 되고 자연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0부터 넣기 시작할 겁니다. 알겠죠? 이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어떤 제한을 뒀는지는 이제 너네가 조건을 보고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아, 자연수일 가능성이 높은데 0이 들어가지 않게 조건을 쓸 것이냐, 0이 들어가는 조건으로 쓸 것이냐, 그거는 문제를 보고 니네가 파악을 해주고 0부터 시작할 것이냐, 1부터 시작할 것이냐, 그걸 따져주시고요. 그러면 이 문제는 공통적으로 푸는 방법은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들을 봤을 때 가장 큰 수 있죠, 큰 수? 큰 수의 문자에다가 넣기 시작하면서 나머지를 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지금 보시면 x, y, z 중에 가장 큰 숫자의 개수가 곱해져 있는 문자는 x, y, z 중에 누굽니까? z죠? 그러면 만약에 요 문제로 지금 풀고자 하는 거예요. 자연수라고 써있거든요. 그러면 z에다가 1 넣고 시작해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z에다가 1을 넣을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을 넣게 되면 이 방정식은요, x 플러스 2y는 3이니까 넘어가면 8이 되게끔 xy의 순서성을 설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z가 1이라고 이미 정해놓고 시작했기 때문에 1번 조건의 경우의 수는 xy의 순서성에 의거해서 결정이 되겠죠. 맞습니까? xy의 순서성만 결정해주면 z가 1일 때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맞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한 번 더 가는 거야. 자, 이번에는 누구를 설정해줘야 돼? y값에다가 1을 넣어가면서 설정해주는 거 알겠습니까? y에다가 1을 넣으면 가능할 것 같아. 자, 이거 내가 안 쓸 거야. 왠 줄 알아? x가 자연수가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야? 누군지가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 순서상을 다 적으라고 써 있어요, 지금. 개수만 적는 거기 때문에 y가 1이게 되면은 머릿속 상상해봐. x는 6이야. 6은 자연수야.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 한 가지가 되는 거야. 그럼 어디까지 넣을 수 있는지를 따져주면 되는 거야, y값을. 2도 상관없고 3도 상관없고 4는 안 됩니다. 맞습니까? 왜? 4를 넣으면 0 말이 안 되니까 어디까지 넣을 수 있어요? 3까지 넣을 수 있어요. 그럼 몇 가지입니까? 3가지입니다. 아, z가 1일 때는 몇 가지야? 3가지인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 지정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순서상의 개수를 결정해주면 됩니다. 괜찮죠? 자, 두 번째는 이번에 뭘 할까요? 당연히 z에다가 뭘 넣어볼까요? 당연히 2를 넣어보고 방정식을 만들어보자. x 플러스 2y고요. 6을 넘기면 합쳐서 5가 되게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y값에다가 1을 넣은 거 괜찮습니다. y값에다가 2를 넣는 것도 괜찮습니다. 3 넣는 거 안 됩니다. 그럼 몇 가지? 두 가지가 되겠다. 아, z가 2일 때는 두 가지 경우의 수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진행을 해야겠죠? 세 번째, z가 몇일 때? 3일 때로 지정을 해보자. z가 3이 되게 되면 방정식이 x 플러스 2y 9니까 넘어가면 2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y에다가 1을 넣으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뒤쪽까지 경우의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와 두 가지를 더한 다섯 가지가 정답.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2번처럼 나오게 되면은 z가 1부터 넣는 게 아니라 0부터 넣기 시작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차이가 있는 것 뿐이야. 방정식이든 앞으로 니네가 부등식도 진행을 할 건데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부등식도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공부를 하는 부분이니까 부등식도 똑같이 해볼게요.
패턴이 이래. 그러니까 이게 푸는 방법만 알면 쉬워. 푸는 방법을 모르니까 너네가 힘들어하는 건데 방법만 알면 돼요. 자, 이번에는요 부등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이번에는 0부터 가능하다 한번 해볼게. 어디부터? 0부터. 그러면 마찬가지야. 1번 Z에다가 이제 0을 넣기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부등식이 바뀌죠. 어떻게 바뀌어요? X 플러스 2Y는 11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Y값도 0을 넣기 시작하게 되면요. 오케이. 그러면은 X는 11보다 작다가 되니까 X의 개수가 곧 Z가 0이고 Y가 0일 때 개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얘는 좀 많겠다. Z와Y도 다 다르잖아. 또 얘 좀 할 게 많네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된다. 이건 내가 문제를 좀 아마 문자 두 개에 나올 거야. 부등식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섯 개가 정답이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볼 건데 내가 일단 242번하고 3번하고 4번에 대해서 문제 읽으면서 쌤이 말했던 그대로 좀 얘기를 해볼게. 242번 보이면 XYZ가 자연수라는 조건 써있죠? 그러면은 문자를 봤을 때 개수를 봤을 때 가장 큰 건 X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X에다가 자연수 중에 최소값인 1부터 넣기 시작하면서 조건 나눠주시면 되는 거고요. 243번 같은 경우는요 5,000원, 1,000원, 2,000원 세 종류의 우표를 합해서 만원이 되게 만들 거다. 그런데 세 종류의 우표가 적어도 한 장씩은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 1부터 넣기 시작하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격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이렇게 X 플러스 2Y 플러스 3Z가 11입니다. 방정식으로 표현해야겠죠? 방정식으로 표현한 방법은 너무 쉽죠? 500원짜리에 대한 장수는 X라고 한다면 500X가 되겠고 가격이니까 1000원짜리에 대한 장수는 Y라고 한다면 1000Y가 되겠고 2000원에 대한 거에 대해서 Z라고 한다면 그게 만원입니다 라고 해놓고 나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만약에 문제를 바꾸면 만원보다 작습니다 하면 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난 게 아니라 공 두 개씩 지울 거예요. 샵, 샵, 샵 지우면은 5x 플러스 10, y 플러스 20, z는 100. 5로 또 약분됩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배웠던 그 문제가 되는 거야. 얘는 1부터 넣을 수 있어. 왜? x, y, z는 한 장이라도 써야 되니까.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수라는 조건으로 푸시면 됩니다. 간단히 설명 다 했습니다. 내가 말했죠? 부등식은 문제가 두 개 나올 거라고. 아까 같이 세 개 나오면 너무 많아. z가 0 하나 결정하면 y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다 세줘야 돼. 엄청 많겠지? 종류가 엄청 많아져. 그러니까 우리가 경외수를 계산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아마 부등식은 두 개, 하나, 세 개보다는 두 개 정도 나올 겁니다. 자, 244번 볼게요. XY에 들어가는 건 자연수. 그러니까 넣더라도 1부터 넣자. 그러면 어디다가 먼저 넣을 것이냐? 3이라는 개수가 가장 크기 때문에 X에다가 1을 넣고 가볼게요. 1을 넣으면 3이라서 넘어가면 부등식이 좀 바뀌어요. Y가 7보다 작은 게 아니라 같은 것도 됩니다. 그럼 Y는 자연수 중에서 누구 반응해? 1부터 7까지 몇 가지? 7가지가 된다. Y값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괜찮죠? 그럼 이번에 2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2를 넣게 되면은 6이니까 넘어가면 4가 됩니다. 맞죠? 1부터 4까지 몇 가지? 4가지가 됩니다. 괜찮죠? 규칙을 못 알아들까? 규칙을 안 할 수 있는데. 자, 모르는 애들 많을 것 같은데. 3 넣으면 1이니까 1. 그러면 얘는 몇 가지? 한 가지. 잘 봐라. 내가 좀 더 빠르게 푸는 거야. 잘 들어. 알겠어? 이거 좀 빨리 푸는 방법. 들어. 처음에 몇 가지 나왔어? 7가지 나왔지. 이건 어쩔 수 없어. 얘는 구해줘야 돼.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4가지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한 가지야. 몇씩 빠졌어?
30 빠졌어. 왜 30 빠졌을까? 앞에 3이라서. 1 넣으면 3을 뺀 거고, 2 넣으면 6을 뺀 거고, 3 넣으면 9를 뺀 거라서 3개씩 빠지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니네가 이런 스토리를 안다면 굳이 이거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다고. 너네가 x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할 거라면 x 앞에 개수만큼 빠지는 거야. 처음에 3을 뺐으니까 7까지 나온 거야. 이해 갔습니까? 알겠어? 그러면 그 7까지 3이 또 빠지겠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몇 가지 나오고 있어? 4가지. 3이 또 빠지겠지? 1가지. 그러면 얘네가 정답이 된다. 그래서 12가지가 된다. 나 빠르게 푸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이거 규칙 나와요, 100%. 100% 나옵니다. 자, 다음 유형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걸 싹 다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생각을 해봐, 단순하게. 주머니야. 주머니라고. 내가 옛날에 아마 옛날에 얘기했나? 곱셈공식 할 때 주머니 개념, 구슬 개념 했을 때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이 주머니는 A라는 구슬, B라는 구슬, C라는 구슬이 있고요. 이 주머니는 X, Y, Z라는 구슬이 있다면 각각 구슬을 하나씩 뽑아서 곱한 것 자체가 한 개짜리입니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여기서 뽑을 수 있는 세 가지 구슬, 여기서도 뽑을 수 있는 세 가지 구슬. 그러면 한 구슬당 세 개씩 나오는 거라서 3 곱하기 3, 몇 가지 항의 개수? 9가지 항의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이게 A, B, C랑 X, Y, Z랑 문자가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야. 만약에 이게 전개를 해서 겹치는 게 있다고 한다면 전개를 한 결과 동료한끼리 계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건 조심해야 돼. 알겠죠? 내가 이해 가시죠? 나 같으면 문자 섞어서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아마 대체적으로 섞어서는 안 나와요. 다 이렇게 분리돼서 나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근데 조금 심화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문자가 섞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 뭐랄까? 뭐 요런 느낌 있잖아. 요런 느낌이면 좀 달라요. 왜냐면 이렇게 곱한 BC와 이렇게 곱한 BC가 똑같거든. 맞습니까? 그런 건 하나 빼주는 방식으로 아마 할 겁니다. 근데 아마 그 정도까지는 내가 봤을 때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심화 과정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법만 알려주는 거고요. 자, 그러면 245번부터 247번까지 푸는 전략만 같이 읽으면서 설명드릴게요. 245번 보시면요. 그 A 더하기 B랑 C 더하기 D를 더한 걸 곱했죠, 지금? 거기다 중간에 빼기가 있죠? 빼기가 있고 더하기가 있다는 얘기는 항 자체의 개수를 분리를 한다는 얘기야. 그 말은 앞쪽에 곱해져 있는 항의 개수에다가 뒤쪽에 곱했을 때 항의 개수를 각자 더하자는 얘기야. 알겠죠? 중간에 더하기 빼기는 항의 개수를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괜히 앞에 항의 개수에다가 뒤에 항의 개수를 빼주지 마시고 더해주셔야 된다. 전체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요. 아마 요거는 주사위를 3개 던질 건데 그 3개 눈에 곱을 했을 때 홀수가 되는 케이스를 먼저 나열해주고 그 다음에 숫자를 가지고 막 장난질 해주면 되는데 자 생각해봐. 우리가 곱했을 때 그러니까 3개든 2개든 5개든 상관없어. 곱했을 때 홀수가 되는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짝수가 없으면 돼. 짝수가 한 개라도 섞여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100% 세 개 눈이 다 홀수인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거꾸로 만약에 한다면 짝수가 되는 케이스 전체에서 빼기에는 짝수가 되는 건 너무 많아. 한 개만 짝수거나 두 개가 짝수거나 세 개가 짝수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 눈이 전부 다 홀수인 케이스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각자의 주사위 눈은요, 홀수가 1, 3, 5. 각자 세 가지씩 나와요. 맞죠? 그러면 첫 번째 주사위 세 가지 뽑을 수 있고, 두 번째도 세 가지 뽑을 수 있고,
세 번째도 세 가지를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던진 거냐? 둥 던진 거잖아? 그러면 3 곱하기 3 곱하기 3하니까 정답은 27가지가 정답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알겠죠? 이거 먼저 나의 하고 가는 거예요. 네. 짝수 두 개 해볼 수 하나는 아니에요. 짝수가 아니지. 곱하면 짝수가 하나로 들어오면 짝수가 되잖아. 곱했을 때. 맞잖아. 짝수는 2라는 소인수를 갖고 있는 게 짝수야. 그러면 2를 곱해주면 결론적으로 그건 소인수 2를 갖고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짝수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유일하게 곱했을 때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가 제일 쉬워. 케이스로 보면 홀수, 홀수, 홀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야. 그럼 만약에 문제를 바꿔서 나올 수도 있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문제로 내가 좀 더 확장을 지어줄게요. 곱했을 때 짝수가 되는 케이스를 고르세요. 그러면 너네 머릿속에 이것만 기억하면 돼. 곱했을 때 홀수가 나오는 케이스, 곱했을 때 짝수가 나오는 케이스 두 가지로 쪼갤 수가 있다는 얘기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곱했을 때 홀수가 나오는 케이스를 구해서 빼주면은 그냥 짝수가 나오는 케이스가 되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방금 그랬듯이 곱했을 때 홀수가 나오는 케이스가 27가지라고 한다면 거꾸로 곱했을 때 짝수가 나오는 케이스는 전체 가지 수에서 이 27을 빼주면 되는데 그럼 전체를 구하는 거는 각자 주사에는 6가지씩 나오게 되니까 맞죠? 이해하시죠? 6 곱하기 6 곱하기 6을 하면 돼요. 아 이거 암기 안 했는데 216 정도 되나 보다. 오케이? 여기서 27을 빼주면 한 100명까지 정도 나오겠다. 이렇게 우리가 짝수 같은 케이스는 거꾸로 해줘야 돼. 알겠지? 너무 많아. 왜냐면 생각을 해봐라. 주사위 3개 중에서 짝수가 되는 케이스는 한 개 주사위가 짝수가 되는 케이스, 두 개 주사위가 짝수가 되는 케이스, 세 개 주사위가 짝수가 되는 케이스 다 구해야 돼.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언제 다 구해? 그래서 거꾸로 가는 거야. 홀수가 되는 케이스 구하는 게 더 쉬우니까 전체에서 그걸 빼주는 걸로 가자는 이야기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머네가 이제 개념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인데 오랜만이다. 야, 어떤 숫자의 약수개수 구하는 거 진짜 오랜만이지 않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부분이죠. 자, 소인수 분해를 먼저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360을 소인수 분해를 할게요. 여기도 360 있어가지고 그냥 내비둘게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소인수 분해하냐면 이렇게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숫자를 분리해 주시고 소인수가 혹시 2가 몇 개 있는지를 먼저 찾을게. 한 개 있고 한 개 있고 한 개 있으니까 2의 세제곱을 먼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3도 있습니다. 3 두 개 있고요. 5 한 개 정도 딱 찍어주면은 소인수 분해가 끝나게 된 겁니다. 쌤은 이런 스타트로 갑니다. 알겠죠? 하나씩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요 생략되어 있는 1까지 하나씩 더해서 곱해준다. 기억하시죠? 자 이거 더해주면 4가 되고요. 더해주면 3이 되고요. 더해주면 2가 되니까 곱해주면은 정답은 24가지 정도 나온다. 알겠죠? 약수의 수는 몇 가지? 24가지 수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간단하게 소개 정도만 해드릴게요. 자, 이런 걸 설명을 하려면 숫자 3개보다는 숫자가 한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해볼게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요 숫자의 약수는요 요 놈들을 가지고 구성을 할 수 있다면 요 녀석은 따지고 보면은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짜리로 구성되고 이 녀석은요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2제곱, 3의 3제곱으로 구성돼서 표로 만들어주고선 이 표에 들어가는 게 약수들이야. 자, 이거 두 개 곱하, 얘 사실 1이다, 얘들아. 나중에 배워. 지수 배울 때. 1 곱하기 1은 1. 얘는 2 곱하기 1.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1. 얘는 1 곱하기 3. 얘는 2 곱하기 3. 2의 제곱 곱하기 3. 요런 식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약수란 얘기야. 그러면 따져보면, 요 숫자 2 보이시나요? 요 숫자 2 보이시죠?
니네가 여기 칸에 있는 약수의 수는 몇 개라고 할 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이렇게 셀 거야? 이렇게 세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어떻게 세 그래요? 가로가 몇 칸? 세 칸. 왜 세 칸? 요 2라는 숫자는 두 칸이란 뜻이니까 요 한 칸이 추가된 거야. 그래서 1 더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1을 더한 거야. 그냥 1 더한 게 아니라 약수 개수를 박스 안에 구할 때 한 칸이 추가가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3이라는 얘기는 여기까지 세 칸이야. 근데 여기 한 칸이 추가가 돼서 네 칸이라고 해줘야 되는 거. 그래서 3 곱하기 4가 된다. 이렇게 해서 약수 개수를 구해왔던 거야. 한 칸 추가돼서 그래.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숫자 3개도 마찬가지야. 두 개까지는 그냥 평면 좌표에다가 표현할 수 있는데요. 지금 한 개가 추가될 때는 이쪽으로 나오는 거야. 이체도형으로 해주는 거야. 이체도형. 부피야, 부피. 이건 넓이, 이것까지 들어가면 부피가 돼. 그래서 더하고 더하고 1 더하고 한 칸씩 늘어나니까.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그래서 24가지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중학교 1학년 때로 돌아와서 내가 설명했네요. 중학교 1학년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원리적인 부분은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입니다, 얘들아. 공약수의 개수를 딱 말하는 순간 최대공약수를 구해주고 그것에 약수 개수가 공약수의 개수예요. 이것도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수의 개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 개수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공약수의 개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 개수입니다. 공약수의 개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거꾸로 공배수의 개수는 뭘까요? 최소 공배수의 배수 개수예요. 알겠어? 알겠어요? 이거 라인을 맞추면 돼요. 공약수의 개수는 최대 공약수를 구해주시고 그 최대 공약수의 숫자를 가지고 약수 개수를 구해주면 돼요. 약수 개수는 1번에서 구했던 것처럼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360과 540의 최대 공약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0과 540은 숫자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방식을 할게요. 옛날에는 우리가 소수로 했거든? 근데 이제 소수로 하지 마. 그냥 동일하게 나눌 수 있는 가장 무난한 10으로 먼저 화끈하게 가겠습니다. 화끈하게. 굉장히 화끈하게 가고요. 동시에 나눌 수 없을 때까지 갔었죠. 자, 95 가볼게요. 94, 36, 96에 54. 한 번 더!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곱해져 있는 녀석이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그러면 소인수 분해할게요. 왜 소인수 분해할까요? 최대 공약수의 약수 개수를 구하려면 최대 공약수를 소인수 분해를 해주셔야겠죠. 2가 하나, 두 개니까 2에 제곱해주시고 3이 두 개겠고요. 5가 하나 있기 때문에 하나 더한 거 한 칸 추가, 한 칸 추가, 추가, 추가. 정답은 10. 8개가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니네가 중학교 1학년 때 잘못 배우면 조금 많이 헤매는 부분이니까 요건 잘 알아주세요. 중1 때 많이 힘들었을 거야. 이거 초반에 배웠을 때. 항상 힘들어했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올라올 때 문자 배우기 전에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소인수가 뭔지, 소인수 분해가 뭔지 그러면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하는 걸 배웠는데 아무래도 초반에 배웠기 때문에 까먹기도 했겠고 오랜만에 배우기도 하니까 다 까먹었죠.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다음. 자, 이것도 자, 내가 이 원리를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원리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얘들아, 쌤이 만약에 소인수 분해를 했어. 이건 예시야. 설명해 주는 거야.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자. 소인수 분해한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너네 요놈을 가지고 약수를 한번 만들어볼까, 쌤이? 뭘 만들어? 약수 만들 거야. 니네가 중학교 1학년 때 표를 만들어서 약수를 안 만들었고 아마 쌤들이 이렇게 설명했을 거야. 두 가지 덩어리 중에서 한 덩어리를 고정하고 다른 덩어리를 늘려가는 식으로 아마 했을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첫 번째를 그냥 1부터 시작하고 뒤쪽을 이렇게 1로 하고 3으로 하고 3의 제곱으로 하고 3의 세제곱으로 이런 식으로 늘려가 볼게요. 알겠죠? 마찬가지로 이번에 1 끝났으니까 2로 올려주고 뒤에 1, 뒤에 3, 뒤에 3의 제곱, 뒤에 3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늘려갔다는 얘기야. 이번에 2의 제곱까지 1, 2의 제곱 4, 2의 제곱 3의 제곱, 2의 제곱 3의 세제곱 앞에 거 고정하고 뒤에 거 늘려갔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하고 늘려갖고 업그레이드하고 늘려갖고 이런 식으로 나열을 했을 겁니다. 쌤들이 표로 해주는 쌤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얘네들이 현재 주어져 있는 놈의 약수들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알겠어? 약수 계산할 줄 알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그 약수 중에서 모의 배수? 2의 배수가 몇 가지인가요? 질문을 한다면 쌤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2의 배수라는 게 무슨 뜻일까? 2라는 숫자가 한 개라도 곱해진 거라는 얘기야. 맞습니까? 그러면 나 같으면 여기서 2의 배수 고르세요 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 전부 다 나열해서 2가 곱해져 있는 걸 하나, 둘, 셋, 넷 세는 게 아니라 2가 한 번이라도 곱해져 있으면서 뒤쪽을 늘려가 볼 거야.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식으로 늘려가 볼 거라고. 근데 이거 2의 배수 맞잖아. 맞지? 근데 2의 배수라는 거는 한 번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려가. 근데 딱 봐도 느낌이 오잖아. 보이시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요놈에서 2의 배수를 선택하는 거는 2 하나, 2의 제곱 하나. 그러니까 몇 가지? 두 가지가 선택이 될 것이고. 맞습니까? 이 뒤쪽에는 1도 있고 3도 있고 3의 제곱도 있고 3의 세제곱 몇 개? 세 개 중에서 하나 추가 한 줄이 더 추가되니까 네 가지가 돼서 곱해주시면 여덟 가지가 정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만약에 무슨 문제도 물어볼 수 있을까요? 2의 배수가 아닌 걸 질문할 수도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2의, 그가 약수 중에서 2의 배수가 아닌 걸 고르세요. 그러면 전체 약수에서 2의 배수인 걸 빼면 되는 거고 왜냐면 전체 약수라는 틀 안에는 2의 배수, 2의 배수가 아닌 거 이 두 가지 그룹밖에 없어. 애매하게 있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빼주는 방식으로 하면 돼요. 그럼 얘도 비슷하게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한번 가볼게요. 360 약수기 때문에 360을 손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한 거 요거 같은데 자, 이 중에서 2의 배수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요 놈이 가짓수가 몇 가지 가능할까요? 2, 2의 제곱 몇 가지? 두 가지가 가능하겠다. 맞습니까? 이 두 가지가 있기만 하면 다 2의 배수가 되는 거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돼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2에다가 하나를 더한 세 가지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1이 생략되어 있는데 얘도 두 가지가 가능하겠죠. 뭐가 돼도 상관없잖아. 뒤쪽에는 상관 있어 없어? 뒤쪽에는 상관이 없다고. 곱해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곱해준 거라서 6이 12. 그래서 12가지가 정답이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600의 약수 중에서 라고 하는 순간 600의 약수에 대한 이야기가 돼야 돼. 맞지? 그러면 600의 약수에 대한 이야기 있으면 600을 무조건 손수 분해해야 돼. 왜냐면 약수에 대한 정보는 손수 분해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 이거 말고는 없어. 그러면 600을 손수 분해해야 돼요. 쌤은 이렇게 합니다. 10 곱하기 10 곱하기 6을 대충 쪼개놓고 2, 2, 2, 아, 2의 세제곱 여기 3 한 개 정도 있고요. 5가 두 개 있습니다. 이렇게 손수 분해합니다. 알겠죠? 이건 스타일이야. 자, 그러면 3의 배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3이라는 순위수를 찾아주시고 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가짓수는 그냥 고작 한 가지밖에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한 줄 더 추가를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3 더하기 1하면 4가지, 2 더하기 1하면 3가지. 어차피 1은 곱한 하나다. 그럼 두 개를 곱한 거 자체 아무렇게나 12가지가 나온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법 얼마 없습니다. 다음 경로거든요. 경로 세 가지만 하면 끝납니다. 첫 번째 경우에서는 내가 말했던 것처럼. 자, 일단은 경로에 대한 이야기는 시작점과 목적지를 아마 설정해 줄 겁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라는 시작에서 B라는 목적지까지 갈 겁니다. 근데 규칙은 단순합니다. 왔던 길을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되돌아서.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 A가 B로 갈 건데 A가 C로 갔다가 다시 집 갔다가 B 갔다가 이렇게는 안 돼. 무조건 최단거리로 가는 거야. 알겠지? 한쪽으로 가는 거야. 자, A에서 B로 간다면은 크게 볼게. 크게, 큼직하게 위쪽으로 가는 케이스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가는 케이스가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위쪽으로 가는 케이스라고 아래쪽으로 가는 케이스는 함의 법칙으로 더해주셔야 되는 부분, 그건 알고 계셔야 되고, 각자 구할 때는 곱의 법칙으로 가야겠죠? 3가지, 3가지, 9가지, 2가지, 3가지, 6가지. 그러면 마무리로 더해주시면 1번 정답은 15가지가 되겠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이제는 뭐냐면 동건이하고 수진이가 똑같은 방식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자, 되게 단순해요. 어차피 A에서 B로 갈 때요, 위쪽으로 가느냐 아래쪽으로 가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걸 동건이하고 수진이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따로 가야 돼, 따로. 그러면 현재 이런 케이스로 가는 게 15가지라고 지정을 한다면 동건이가 위로 가고 수진이가 아래로 간다면 15가지인 거야. 근데 동건이하고 수진이가 바꿔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두 가지를 해주신다면 얘는 30가지가 정답이다 해주시면 됩니다. 동건이하고 수진이가 위쪽과 아래쪽을 바꿔서 갈 수도 있어서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어찌 보면 동건이하고 수진이가 바꿔치기 하는 케이스로 두 가지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지? 동시에 바꿔야 되는 거. 뭐가요? 그 동시에 일어나는 거. 아,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아, 씨,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동시가구나. 나 따로 잘랐어, 순간. 그렇네요. 그러면 위쪽에 동건이가 가는 케이스, 수진이가 가는 케이스 한다면 동시다발적으로 왔기 때문에 9가지, 6가지를 곱해주면 9, 6에 54가 되는데 동건이와 수진이가 바꿔치기 하는 경우의 수 두 가지를 곱해주시면 우리 108가지라고 해주셔야겠네요. 동시에 가는 거구나. 괜찮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251번은 제가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건 괜찮은데 이걸 너네가 좀 어려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목적지가 뭐냐면요, A에서 D까지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A에서 D까지입니다. 자, A에서 D까지로 가는 케이스는 크게 본다면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네 가지를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각자 더해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가면은 여섯 가지 더하기, 이렇게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곱하면 여덟 가지가 되고, 이렇게 가면은 여섯 가지, 이렇게 가면은 6, 3, 18 가지가 되겠다. 싹 다 넣어줄게요. 14, 20, 38 가지가 정답이다 할 수가 있겠다. 색깔 칠할 거예요, 여러분. 색깔을 칠할 거다. 자, 색깔 몇 가지 가지고 있대요? 다섯 가지 가지고 있대요. 근데 규칙이 있습니다. 같은 색이 중복돼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빨간색을 칠했을 때 여기다가 빨간색을 똑같이 칠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근데 한 가지 추가 조건. 인접해어 있는 영역은 전혀 색깔이 달라야 돼. 자, 그러면 색칠을 할 거잖아, 맞지? 우리 약간 그런 문제거든요.
우리 경외수 할 때 x 플러스 2y 플러스 3, z가 10이다 이런 거 했었을 때 여기다가 숫자를 넣기 시작한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숫자를 뺄 수 있어서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도 a, b, c, d 이 중에서 색칠을 누굴 먼저 할지를 정해줘야 돼. 가장 인접한 게 많이 있는 영역을 먼저 칠할게요. 알겠죠? 약간 얘랑 비슷합니다. 큰 숫자를 만들 수 있는 것부터 1을 넣기 시작한 것처럼 시작한 것처럼 여기도 색칠하기 시작할 거는 인접한 게 많은 것부터야. 그걸 결정해야 다른 건 잔잔반이니까 편하게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인접한 게 누구예요? 많이 있는 게 A, B, C, D 이 중에서 누가 인접한 면이 많습니까? A죠. A는 B, C, D 이 네 개 면과 다 인접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면 A에다가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다섯 가지 다 칠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A는 어떠한 색깔을 칠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어서 B를 칠하기 시작할 건데 B는 이미 칠한 A랑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색깔이 A랑 다른 걸 칠할 거죠. 네 가지를 칠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그럼 B도 칠했어. 그러면 A, B는 일단 색깔이 다를 거란 말이야. 맞습니까? 두 번째 C를 칠할 겁니다. C는 이미 칠한 A와 B랑 둘 다 인접했으니까 두 개를 빼주고 칠할 수 있겠죠? 그 C는 세 가지를 칠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D는 A와 C랑 인접해 있습니다. B랑은 인접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A, C를 칠한 색깔 제외한 나머지 마찬가지로 세 가지를 칠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요게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여기까지는 잘하는데 이제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칠했어. 그러면 이도 마찬가지로 인접한 두 개 칠했으니까 남은 세 가지를 칠할 수 있기 때문에 싹 다 곱해주시면 정답이 되겠다. 그러면 이것까지 곱하면 27, 이것까지 곱하면 20, 마무리하면은 540까지를 칠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방식이. 봐봐, 이거 생각해봐. 진짜 생각을 한번 해봐. 인접한 게 가장 많은 게 한 가지만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 거 느껴져? 안 느껴져? 그러면 하나씩 시작해볼게. A는 인접한 게 몇 가지? 두 개야. A랑 인접한 건 BC야. 맞습니까? 여기 선이 인접해 있잖아. 붙어 있는 거. 그러면 D는 두 개지? C는 세 개야. D, B도 세 개야.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인접한 게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두 가지야. 자,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B부터 칠할 수도 있고 C부터 칠할 수도 있어. 맞습니까?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뭐가 발생하냐면 A랑 D는 떨어져 있거든. 떨어져 있어? 안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지.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A하고 D를 같은 색깔을 칠할 케이스하고 다른 색깔을 칠할 케이스를 나눠놓고 가는 거야, 이거는. 알겠어요? 자, 적어줄게요. A와 D하고 같은 색깔을 칠하는 케이스를 한번 먼저 적어볼게요. 알겠죠? 자, 색깔은 네 가지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하고 D를 같이 칠해 나갈 거니까 합쳐서 그냥 네 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A하고 D를 같은 색으로 칠할 몇 가지? 네 가지로 설정을 해주자. 이런 말. 그럼 니네 머릿속에는 칠을 했어. 이건 같은 색깔을 칠했다라고 해놓고 B, C를 칠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접해 있는 면이 가장 많은 게 두 가지 정도 나왔을 때 떨어져 있는 면을 찾아. 그 면은 A하고 D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A, D를 같은 색깔을 칠할 케이스하고 다른 색깔을 칠할 케이스로 나눠놓고선 더해주시면
되는데 같은 색깔을 칠한다면 같은 색깔 네 가지를 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B를 칠할 겁니다. B는 인접한 게 두 개겠지만 두 개가 같은 색깔이라 세 가지를 칠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를 곱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B도 칠했어. 그러면 C입장에서는 인접한 게 세 개겠지만 A, D는 같은 색깔로 볼 것, 인지할 것이고 B도 다른 색깔로 인지할 거니까 두 가지를 뺀 두 가지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조심해야 돼. 이게 아마 애들이 어려워해요. 그럼 얘는 케이스가 24가지가 나오겠다라는 걸로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A, D가 다른 색깔로 칠할 거라면 A는 첫 번째 칠할 거기 때문에 4가지가 되고 D는 다른 색깔 칠할 거기 때문에 3가지가 되는 걸로 한다면 일단 A랑 D는 다른 색깔을 칠했어. 그럼 B는 다른 색깔을 칠한 인접한 두 마리가 다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뺀 두 가지를 칠할 수가 있겠고, 맞죠? 그럼 C는 다른 거 칠했으니까 고작 딱 한 가지밖에 칠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요, 한 24가지가 되겠죠. 사주시니까. 그러면 얘랑 더하면 몇 가지? 48가지가 정답이에요. 알겠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봐봐. 생각해봐. 똑같아. 가장 많이 인접한 게 누구야? 한 놈만 나와? 여러 놈 나와? 여러 개 나오지? A 같은 경우는 두 개, C도 두 개, D도 두 개, B도 두 개. 다 두 개야. 맞아, 틀려? 그러면 쌤이 그런 케이스에서는 뭐야? 떨어져 있는 거를 같은 거 칠할 게 다른 거 칠할 때로 나누자라고 했던 거야. 맞습니까? 이해가요? 자, 그러면 누구 떨어져 있어? 사실은 뭐 A, D를 해도 되고 B, C를 해도 되고 그거는 니네 마음이야.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쌤이 B, C를 한다면 상관없습니다. 같은 색깔, 다른 색깔 칠할 케이스로 나눠놓고 칠하는 거야. 알겠지? 알겠어요? 이게 다양한 모양이 나와요. 막 이딴 식으로 모양도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진짜 다양하게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이거는. 자, 100원짜리가 몇 개? 한 개. 50원짜리가 몇 개? 두 개. 10원짜리가 몇 개? 세 개. 미친 거지. 자, 중요한 게 뭐예요?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거스름돈 없이 집을 팔 때. 자, 봐봐요.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는 완전 다릅니다. 알아들어요? 자, 방법의 수는 어디에 초점 맞는 것 같아? 동전의 종류와 개수에 초점을 맞춘 거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의 수는요, 동전의 종류와 개수에 초점 맞춘 거야. 알겠어? 금액은 뭐예요? 금액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무슨 개소리냐면, 잘 봐. 잘 들어. 예를 들어서 쌤이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를 한 개 냈어. 한 개 냈다고. 50원짜리는 한 개도 내지 않았고 10원짜리도 한 개도 내지 않았어. 그럼 얘는 얼마야? 100원 아니야? 얘 100원 낸 거야 결국엔. 아, 맞잖아. 아니야? 계산할 줄 알지? 그런데 이번에 100원짜리를 한 개도 안 내고 50원짜리 두 개까지 있으니까 두 개를 낸 거야. 10원짜리를 한 개도 안 냈어. 얼마 낸 거야? 100원 낸 거야. 그럼 잘 볼게. 이렇게 내는 케이스와 이렇게 내는 케이스는 방법의 수로 봤을 때는 두 가지인 거야. 왜? 내가 낸 동전의 종류와 개수가 다르니까. 맞습니까? 방법의 수로 보면 두 가지라고. 똑같은 100원이지만 방법이 다르잖아. 100원 하나 낸 거랑 50원 두 개 낸 거랑 방법이 똑같아요? 다르지. 다르게 낸 거 아니야? 금액은 같지만. 그런데 금액의 수 입장에서는 한 가지야. 맞아, 틀려? 100원이라는
한 가지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방법의 수하고 금액의 수는 완전 푸는 방법이 달라요. 자, 그러면 방법의 수는 동전의 종류와 개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야. 100원짜리가 한 개 있다면 두 가지가 가능해. 안 내거나 한 개 내거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00원짜리가 한 개 있다면 안 내거나 한 개 내거나 몇 가지? 두 가지. 50원짜리가 두 개 있다는 거는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두 개 내거나. 그럼 몇 가지? 세 가지. 10원짜리 세 개 있다면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두 개 내거나 세 가지. 그럼 몇 가지? 네 가지 케이스가 돼서 땅땅땅 곱해주면 64, 24가지가 정답인 것 같은데 밑에 조건이 있죠. 하나도 0원을 지불하는 건 제외해주세요. 이해가? 그러니까 몇 개 빼죠? 한 개를 딱 빼주면 정답은 23가지가 됩니다. 해주시는 거예요. 방법의 수가 오히려 더 쉬워. 그래서 왜냐하면 주어져 있는 동전을 말 그대로 안 낸 거, 하나 낸 거, 두 개 낸 거 개수대로 맞추면 되는 거야. 이해 가시죠? 약간 약수 개수 구하는 거랑 똑같지 않냐? 하나 추가 안 내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런데 금액의 수는 조심해야 돼. 금액의 수는 어떻게 하냐면 환전하세요. 자, 환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100원, 50원, 10원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100원짜리 3개 가지고 50원, 100원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 번 더. 50원 2개 가지고 100원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100원을 50원으로 환전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100원짜리를 50원으로 바꾸면 2개 추가되니까 추가가 됩니다. 추가. 그러니까 50원 4개짜리와 10원짜리 3개를 가지고 방법의 수로 구하면 금액의 수가 나와요. 이게 왜 가능한 줄 알아? 봐봐. 얘랑 금액의 수로 보면 같은 경우의 수지 맞지? 이게 왜 가능한 줄 알아? 100원짜리 한 개랑 50원짜리 두 개. 50원짜리 두 개로 100원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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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그러면 큰 숫자 말고 작은 숫자로 환전한 걸 한 가지로 보자는 얘기야. 그래서 다 거스름 걸 하는 거야. 다 거스름도 다 환전시키는 거야. 그래서. 맞잖아. 100원짜리 한 개랑 50원짜리 두 개랑 똑같은 케이스야. 그러니까 50원짜리 두 개로 쪼개서 하자는 얘기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말했던 게 50원 두 개로 100원을 만들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해서 그걸로 환전하자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환전한 거에 대한 방법의 수로 하면 다섯 가지 하고 네 가지, 54, 20가지. 근데 빵원 내는 거 빼야 되니까 19가지가 금액의 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